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7월 2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제목 슬프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매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 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비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실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 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으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진노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단마저 아끼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철들자 노망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이 망하여 창자가 끊어지도록 울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낮 눈물을 강처럼 흘리며 부르짖으라고 하였습니다. 부르짖다란 도움을 요청하다, 불러모으다, 크게 소리 지르다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권세와 능력이 많으시지만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곧 눈물의 사람이요 회개의 사람입니다. 집안에 우는 자식 하나 있으면 그 집은 망하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 때는 그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사륙당한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곡하리로다. 그러므로 회개의 눈물이 없는 사람은 심판의 날에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여 눈물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다윗이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음에도 침상을 띄우는 눈물로 용서함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시다. 울어야 웃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조차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립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의 손을 내미실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네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 합심기도와 개인기도 하신 후에 하루를 승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전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